최근 뮤지컬 가격 시세를 보면 오페라의 유령 19만원, 물랑루즈 18만원, 베토벤 17만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6만원. 네티즌과 관객들은 뮤지컬 공연 티켓 가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뮤지컬이나 콘서트의 가격은 왜 비싸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만은 아닙니다. 그 경제학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홍홀 교수는 최초로 공연단체의 생산비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라는 책에서 다른 예술은 기술의 발달로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공연예술의 경우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므로 필연적으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홀 교수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연주의 사례를 통해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18세기 후반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4명입니다. 즉,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사람 수로 만들어내니 연주자의 노동 생산성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음악가들은 18세기 후반의 음악가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노동 생산성이 정체된 부문의 임금이라도 외부성에 의해 역동적인 부문의 임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둑판 모양의 질서정연한 맨해튼 길들 사이로 반항하듯 삐딱하게 뚫린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뉴욕의 명물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는 뮤지컬과 연극을 상징하는 공연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죠. 이 거리의 일부인 타임스퀘어 주위로 모여있는 대형 극장에서는 상업적인 작품이 1년 내내 상연되고 있고 거리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소극장에서는 예술성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도 활발하게 상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즈니의 뮤지컬 라이온킹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공연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아직까지도 인기리에 상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흥행기록 이면에는 작품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적 노력도 한몫을 담당했죠. 사람들은 타임스퀘어에 있는 부스에서 매진이 되지 않은 당일 티켓 안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 티켓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원하던 공연을 절반의 가격에 볼 수도 있죠. 홍홀 교수는 공연 예술은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적 위기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